그러면 이미지 처리팀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논문은 CDPR 2023에 억셉된 논문 중 하나인 Learning to Generate Text Grounded Mask for Open World Semantic Segmentation from Only Image Text Pair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저는 발표자 강인하고 저희 발표를 도와준 김병현, 김준철, 이찬혁, 최승준 님이 계십니다. 먼저 제목에 조금 나온 단어들을 설명드리면서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Text Grounded란 이 예시에서 볼수 있듯이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그 문장의 단어들이 이미지에서 어디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two dogs가 두 마리의 개가 어디 있는지 각각을 알아내고 a stick과 beach 이렇게 각각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고 text grounded mask라고 하면은 마스크를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가 이미지상에서 어디 있는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픈 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클로즈드 월드라는 반대되는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클로즈드 월드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정해져 있는 클래스를 커버하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이렇게 몇몇 제너럴 데이터셋에서 뭐 몇백 개든 수천 개든 수만 개든 일정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트레이닝 시에 이 정해진 클래스 내에서 학습을 시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시에도 정해진 클래스에 대해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오픈 월드의 경우에는 특정한 클래스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를 커버할 수 있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미지에 대해서 자유로운 형식의 텍스트나 문장을 인풋으로 받고 이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뭐 특정한 클래스의 개수에 제한 없이 모든 프리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클로즈드 월드와 오픈 월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수 있는데요. 이미지에서 더그라는 클래스만 클로즈드 월드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도그라는 이두 개를 한 번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생성할 수밖에 없는데 오픈 월드의 경우 코기, 셰퍼드와 같이 개의 종류에 따라서도 마스크를 분리해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된 작업을 할수 있기도 하고 이 예시에서는 바나나라고 하면 전체의 이미지를 마스크로 생성할 텐데 뭐 색깔에 따라서 바나나를 나눌 수 있기도 하고 이 예시에서처럼 텍스트 인풋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뭐 그분을 타겟할 수도 있고 이 사람 전체를 타겟할 수도 있는 등 사람의 자유도가 조금 더 높아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nly Image Text Pair로 학습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Image Text Pair로만 학습시켰기 때문에 Unsupervised Method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보통 Semantic Segmentation 태스크의 경우 이미지 디코더의 결과로 나온 픽셀 레벨의 아웃풋과 픽셀 레벨의 GT를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픽셀 레벨의 어노테이션은 굉장히 레이블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이런 댄스 어노테이션 없이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텍스트 페어만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Unsupervised Text Grounded Mask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런 오픈 월드의 개념이 실현을 할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모델이 클립이라는 모델입니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클립은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이미지 인코더 결과의 벡터와 텍스트 인코더 결과의 벡터에서 포지티브끼리 시뮬러리티가 높아지도록 러닝을 진행한 뒤에 프리딕션을 할 때는 보통의 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의 GT가 뭐 플레잉 칼, 덕 이런 식으로 단어 형식으로 돼 있을 텐데 인풋을 줄때또 문장 형식으로 줬기 때문에 이것을 a putter of a plane, curl 이런 식으로 문장 형식으로 변환시킨 뒤에 텍스트 인코더를 거친 결과와 이미지 인코더를 거친 결과가 일치하는 곳일 때 이게 a putter of dog이다 이런 식으로 제로 샷 프레딕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텍스트 그라운디드 마스크를 수행할 때 semi-supervised learning 방법으로
연구한 모델들이 있고, unsupervised learning 방법으로 연구한 모델들이 있는데, 각각이 보통 어떤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mi-supervised learning의 경우, text grounded 모델에서의 semi-supervised learning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존재하고, 그 이미지에 대한 segmentation 마스크가 GT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댄스 어노테이션이 존재는 하나, 각각이 어떤 클래스인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주어지는 점에서 세미스퍼바이스러닝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는데요. 여기 예시에서는 이 파란색 부분이 이미지에서 풍선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지만 이 GT만 보고서는 이 파란색이 풍선인지 뭔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언슈퍼바이스러닝 같은 경우에는 1절에 댄스 어노테이션이 없고 이미지 텍스트 페어만 주어져서 그 이미지 텍스트 페어만 가지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려고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렇다면 본 논문이 이전 언슈퍼바이즈 러닝 메소드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자면 이전의 언슈퍼바이즈 러닝 메소드들은 이미지 전체를 이미지 인코더에 넣은 피처들과 텍스트 인베딩 간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좀 unsupervised learning 메소드들을 수행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여기에서와 같이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얼라인먼트를 맞추는 결과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이미지에서 두새 말고도 여기에 만약에 다른 오브젝트가 있었다면 그 다른 오브젝트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이미지와 텍스트는 포지티브 페어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약간의 모호성이 존재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라운더라는 것을 새롭게 도입해서 이 그라운더를 통과하게 되면 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포지티브 영역만 추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출된 포지티브 영역과 텍스트 간의 얼라인먼트를 맞추는 것을 통해서 모델이 진짜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정확도를 높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TCL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L 모델은 크게 그라운더와 텍스트 그라운디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는 TCL 블럭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라운더 블럭은 입력한 텍스트에 해당하는 영역, 즉 여기서 볼수 있는 이 텍스트 그라운디드 마스크를 찾아내는 블럭인데요. 크게 이미지 클립 인코더와 텍스트 클립 인코더 그리고 그라운딩 디코더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립 모델의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된 웨이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프리즈 시킨 채로 학습을 하게 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면서 학습되는 것은 그라운딩 디코더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그라운딩 디코더의 경우 이미지 클립 인코더에서 얻은 축소된 차원의 인베딩을 디코딩해서 그 디코딩한 결과와 텍스트 인베딩을 다 프로덕트 했을 때 유효한 영역만 추출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텍스트 그라운디드 컨트라스티브 러닝 블럭의 경우, 그라운더 단계를 거쳐서 얻은 텍스트 그라운디드 마스크를 활용해서 아래 두 가지를 수행하게 됐는데, 먼저 이미지 레벨의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피처 레벨의 컨트라스티브 러닝, 이렇게 두 가지 로스를 개선하게 됩니다. 먼저 TCLV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레벨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인데요. 텍스트 그라운디드 마스크와 이미지를 엘리멘탈 와이즈 프로덕트 해서 텍스트 그라운디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이미지에서 포지티브 영역에 해당하는 이렇게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는 남자만 추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마스크드 이미지를 클립 인코더에 통과시킨 인베딩과 텍스트 인베딩 간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티브 영역과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해서 포지티브 텍스트 그라운디드 마스크를 고려한 로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피처 레벨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TCLF 같은 경우에는 그 VS에서 디코딩 결과로 나온 VS에서 네가티브 영역에 대해서 텍스트 그라운디드 마스크와의 다 프로덕트를 하고 그 결과와 텍스트 인베딩 간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서는 포지티브 영역에 대한 피드백만 줬다면 여기서는 네가티브 영역에 대한 피드백까지 주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고 여기에 더해서 L area라는 것을 추가했는데요.
이것은 이미지 전체를 포지티브 위준으로 보는 것을,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리비얼 솔루션을 피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미지 전체를 포지티브 영역으로 봤을 때도 텍스트 임베딩과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어서 그런 트리비얼 솔루션에 빠지기 쉬운데, 포지티브 텍스트 그라운디드 마스크 에리아와 네거티브 텍스트 그라운디드 마스크 에리아를 모두 고려하는 L-Area라는 로스를 한번더 추가해줌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주고자 했고요. 마지막으로 Regularization을 하나 추가해줬는데, Total Variation Loss라고 이미지에서 텍스트에 해당하는 리전들이 노이즈하기보다는 스무스하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와 같은 Regularization Loss를 하나 추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논문을 읽을 때이 말이 포지티브 영역에 해당하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는 이 남자가 이 남자의 깊이가 좀 픽셀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보다는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뭉쳐져 있는, 그래서 스무스 레귤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로스 TV를 추가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파이널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로스에 하이퍼 파라메터를 더해서 일정한 웨이트를 더한 것이 파이널 로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퍼런스 파이프라인 단계에서는 TCL 블록은 사용하지 않고 그라운더만 통과시켜서 얻은 텍스트 그라운디드 마스크가 최종적으로 테스트 시에 이밸류에이터 할때 사용되는 마스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메소드 설명드렸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아, 람다는 마지막 스페리먼트에서 잠깐 그거 어블레이션 스터디 할때 있었는데, 그냥 실험적으로 0.1, 0.01,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정해놓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정한 것 같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실험 파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implementation 디테일의 경우, grounder encoder는 클립의 인코더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 grounding decoder는 간단한 구조의 디코더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컨볼루션 블럭이 있고, 2번의 업샘플링을 거친 비교적 가벼운 디코더를 사용을 했고, 트레이닝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셋을 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할 때이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직 unsupervised text grounded segmentation이라는 이 영역 자체가 되게 어떻게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정해진 프로토콜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모든 모델들을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아래서 이렇게 네 가지 prohibited example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플로어를 설명할 때도 플로어, other, portal, wood, stone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플로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플로어라고 바꿔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고, 또 crop, 이미지 crop을 사용하지 않아서 뭐 positive에 해당하는 부분만 좀 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대한 crop augmentation을 적용하지 않고 테스트를 진행했고, rephrasing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vegetation을 tree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제너럴하게 많은 클래스로 rephrasing을 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잘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거를 안 하도록 했다고 하고, 또 데이터 스페시픽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셋에서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잘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세팅으로 하고, 다른 거에서는 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게 제너럴한 모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하고, 그 똑같은 모델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셋을 모두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제로샷 트랜스퍼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네 개의 모델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룹 VRT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셋에서는 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프 클래시스, 즉뭐 잔디나 하늘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의 특징을 보이는 그런 클래스들에 대해서는 좀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마스크 클릭 같은 경우에는 스타프 오리엔티드 데이터셋에서는 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스크 클립 윗부분은 이제 리파인먼트를 적용하지 않은 거고, 윗부분 밑에 있는 두 번째 마스크 클립 같은 경우는 원래의 마스크 클립에 리파인먼트를 적용한 모델을 뜻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리파인먼트를 적용을 했을 때 대부분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이두 번째가 적용을 한
하지 한 거고 위에가 적용을 안한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티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게 오히려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 이유가 마스크 클립은 휴리스틱한 리파인먼트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데이터 드리븐한 매너로 리파인먼트 된게 아니라서 데이터셋에 따른 한계가 명확히 존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코어 방법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VIT와 같이 백그라운드를 포함한 데이터셋에서 많은 성능 하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듯이 이전에 연구된 세 가지 모델들은 모두 데이터셋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개한 TCL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셋에서 성능에 편차 없이 골고루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 리절츠를 볼 때도 그라운딩 디코더가 없는 경우에는 벌드를 입력했을 때그 벌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라운딩 디코더가 있을 때는 벌드에 해당하는 영역을 정확하게 볼수 있고 person이라는 네거티브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는 아무런 그 포지티브 영역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포지티브나 네거티브 영역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라운딩 디코더가 없을 때는 그렇지 않아서 좀 되게 어디를 집중해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스칼 VOC 결과도 TCL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웹 데이터에서 긁어온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그 텍스트를 잘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할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도 추가적으로 진행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문이나 선셋과 같이 보통의 제너럴 데이터셋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클래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커버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오픈월드에 더 가까운 모델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에서 디코더, 그라운딩 디코더를 더했을 때 성대와 그 그라운딩 디코더와 함께 TCL 로스를 더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TCL 로스에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하나 더 추가했을 때 오히려 낮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인데요.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의 경우 그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TCL 로스 같은 경우는 위즌과 텍스트 얼라인먼트를 맞추는 로스라면 이거는 옛날 방법론들이 많이 사용했던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얼라인먼트를 맞추는 로스인데요. 이 결과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미지와 텍스트 레벨의 얼라인먼트를 맞추는 것보다는 TCL 로스만 사용을 해서 텍스트와 위즌 간의 얼라인먼트를 잘 맞추는 것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큰 도움을 줬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맞추는 람다에 대한 실험이 있었고 이 실험 결과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선정을 한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컨클루전을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즌 텍스트 얼라인먼트를 통해서 테스트 셋과 트레인 셋의 간극 없이 언슈퍼바이즈드 오픈 월드 세그멘테이션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오픈월드 세그멘테이션을 평가하기 위한 정확한 프로토콜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모델이 공정한 환경 아래에서 평가될 수 있는 유니파이드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을 제시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8개의 데이터셋에서 제로샷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했을 때 현존하는 모델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